김닥터님, 화정 수벅 가신 적 있지 않아요? 저 옆자리에서 막 의사 유튜브 만났다고 친구랑 호들갑 떠는 거 목격했는데. 아, 그거요? 아, 납니다. 아, 저예요. 아,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 후배가 있는데, 내과 후배인데,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목소리가 큰 거야, 그날따라. 야! 나 지금 금닥터랑 했어. 금닥터랑 했어. 이러는 거야. 나는 근데 학고 만 명짜리 유튜버니까 뭐 누가 뭐날 알아보겠나. 싸가지 없게 다리도 꼬고 마스크도 끼고 다리 꼬고 핸드폰 쫙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각도가 아닌 되게 못생긴 각도로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좀 시끄러웠어 동기가. 솔직히 저희가 이제 짐 챙겨서 나가려는 그런 찰나에 저기요 실례지만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와,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운 걸 도를 넘어섰나 보다, 진짜. 그래서 이 시끄러웠던 후배는 도망가 버렸어. 저기요, 실례지만 하니까 튀어버린 거야. 튀었어요. 나는 혼자 남아있잖아. 나는 별로 안 시끄러웠어, 여러분들. 나 뭐, 금닥터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하지 마요. 나는 별로 안 시끄러웠어. Excuse me?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말로. 실례지만. 바로 그냥 대가리 막 죄송하다 하려고. 바로 죄송하다 하려고 입에서 시끄러웠죠? 하려 했는데. 저 혹시 금닥터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 어? 네 맞아요. 아저 작년에 그 금닥터 수험생일 때 많이 봤대. 도움 많이 듣대. 아 그러시냐? 근데 오래 봤단 말안 하시고 그러시냐? 아 반갑다. 저도 이렇게 구독자 생판 처음 본 구독자를 보는 건 처음이어서 반갑다 하고. 악수를 하고 갔죠. 사실 생판 처음 본 구독자를 본 적도 한번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제가 인턴을 돌고 있는데 마취과 2년 차가 저랑 절친이에요, 절친. 마취과 2년 차 결혼식에 제가 사위를 봤어요. 마취과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뭐 마취과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금닥터 좀 자주 보신다 이러더라고. 난 그래서 또 헛소리하는 줄 알았어. 원래 그 있잖아 여러분 친구들 특 알지? 그 개소리 하면서 막 띄워준 다음에 막 기분 향긋 고양 됐을 때 그냥 바로 그냥 귀찮음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잖아. 니 낙하산은 내가 안 챙겼다 하고 그냥 바로 스카이 다이빙 시키잖아. 친구들은 좀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그냥 또 헛소리 하겠지. 보통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하는 이야기 구할은 뭐다? 헛소리니까. 그냥 마취과 하니까 사람 재우는 헛소리 하나 보다 하고 자장가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성형외과 돌때 수술방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어떤 간호사 선생님이 자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턴한테 먼저 인사하시는 분 없습니다. 인턴한테 누가 먼저 인사한다? 그러면은 잠깐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나를 왜 알지? 왜 나한테 인사하지? 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근데 자꾸 인사를 해. 그래서 나도 인사했지 이렇게. 왜냐면 인상을 받고 있으면 싸가지가 없잖아. 나 교수님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동기한테 그럼 마취과 가면은 뭐 마취과 선생님 한 분이 자꾸 인사한다. 아 그분이 너 팬인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래? 맞나? 맞아? 맞아? 하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분을 처음 봤었고 이제 후배들은 생판 모르는 남이라 하긴 좀 그러니까 그분을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벅에서 공개 낙인 한번 찍혔죠. 그래서 요새는 스벅을 못 가겠어. 연예인병 걸려. 자 협찬 항상 기다리고. 요새 인턴 생활하고 있는데 인턴 생활하고 있는 거를 조금 저기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협찬이 들어올지도. 내가 약간 협찬을 노리지 않는 건 아닌 건 아닌 건 아닌데 사람이 협찬을 노리지 아니 않진 않는데 예전에 협찬이 한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안 올렸어요. 하지도 않았고 왜냐? 한약이었어요. 한약. 둘도 의사인데 한약을 광고하기엔 좀 뭐랄까 아직 의사 생활할 날이 좀 길다 할까?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아, 갑자기 유튜브 올리면서 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자 오늘 제가 요즘 먹고 있는 한약인데요 이 한약은 말이죠 앙금 하면서 여기 아래 보이는 이 앙금 덩이가 진짜 매혹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자마자 그 앙금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독소가 쫙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몸에 좋은 약이라는 거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돼? 바로 실을 박힌다고. 바로 그냥 나 그냥 어디 기사 올라오고 그냥 바로 효수야. 바로
바로 사형 때 뭐 걸려버리죠. 의사 옆에 올리죠. 돈 50만원 받고 한약 광고하는 의사 나부랭탱이를 고소합니다. 이 사람 의사 면허 취소 청원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청원 들어가고 막 나 유튜브 댓글마다 막 어? 링크 달리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들어온 게 없어요. 훈훈하다거나 잘생겼다거나 대학생 느낌 난다거나 그러면은 옷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온대요. 나는 한약만 들어왔다. 한약만. 한약 외에는 들어오지 않는다.